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콘텐츠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 이야. 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베스트셀러이자 지금의 테일러를 있게 한 개국공신. 네, 814C의 두 모델을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814C의 LTD 블랙하트 사사 플러스. 축구판을 사용한 LTD 모델이고요. 사사 플러스. 네, 사사 플러스입니다. 자, 이 모델은 테일러 814C2 일반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노말. 네, 이 모델, 이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뭐 나무부터가 일단 달라요. 뭐 이 모델은 LTD인 만큼 상판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 축구판을 이제 블랙하트 사사 플러스라는 모델을 썼습니다. 좀 생소하죠? 오. 네, 일단은 결이 좀 후덜덜해요. 이게 이제 사사플러스라는 나무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이 약간 심장과도 같은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다 아, 여기가 진하게 돼 있어서 네, 여기가 이제 약간 심장 같은 아. 그런 게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오. 이제 블랙하트 사사플러스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시는 814C예요. 네. 시트카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네. 로즈우드 굉장히 좋은 거 썼네요. 오, 촘촘하네요. 네. 촘촘하고 쭉쭉 뻗었습니다. 좋네. 아주 좋은 모델을 이제 좋은 나무를 썼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외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메이플 바인딩을 이제 썼고, 네, 메이플 바인딩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인딩이 썼고, 그와는 반대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보니. 어, 에보니예요? 에보니 바인딩. 네. 오, 이게 또 그거라고 블랙 하트 사서 플러스라고 또 까만색으로 이렇게. 네, 보통은 이제 테일러가 예전부터 이제 축구판을 밝은 나무, 메이플이나 이런 걸 쓰면 바인딩은 블랙으로 갑니다. 바인딩은 아, 블랙이나 어두운 색으로 가고 이제 나무가 이제 어두운 색깔로 가면 바인딩은 밝은 색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고급 모델은 뭐 코아로 막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대비를 주는데 뭐 사실 뭐 네,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또 이 모델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핏가드가 이제 에보니 핏가드. 아, 핏가드도 에보니예요? 네. 스트라이프트. 스트라이프트. 네, 스트라이프트. 이게 약간 줄이 쫙쫙 가 있는 에보니. 멋있는 에보니를 썼고, 여기는 이제 로즈우드. 로즈우드. 이제 축구판과 깔맞춤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 네. 이제 814C의 특유의 그 이제 판의 이 포지션 뭐, 마크. 네, 포지션 마크. 이제 뭐, 핑거보드 인레이. 네. 동일하게 썼네요. 네, 바인딩도 여기 이제 밝은색 나무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얘도 있습니다. 아, 똑같네요. 얘도 있어요. 거의 메이플 아닌가 싶어요. 뭐, 여기 앞부분도 똑같네요. 헤드가. 헤드 부분이 헤드 플레이트가 뭐 에보니 아마 여기도 에보니 썼을 거예요. 네. 똑같고 여기 뭐 포지션 마크도 똑같고 헤드 머신도 약간 크롬 색깔. 오. 건메탈 크롬 색깔. 색상. 넥도 똑같고. 네. 네. 여기 보이시죠? 이 스트랩 걸이 블랙입니다. 얘도 검정색으로. 네. 여기도 이제 바인딩이 메이플인데 사운드홀 안에 메이플이 한 바퀴 싹 아, 둘러져 있어요. 아, 여기. 네. 그쵸? 아, 그러네. 네. 맞습니다. 이런 디테일. 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바인딩이 이제 에보니인데 에보니가 싹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네. 디자인은 그냥 테일러예요. 확실히 좀 이쁘게 뽑는 거는 디자인은 테일러를 따라올 수 있는 데가 거의 뭐 예, 메이저 어느 정도 이름 알려진 데 중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테일러가 디자인은 갑오 갑입니다. 두 모델이 사실은 둘 다 똑같은 814C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동일한 디자인적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축구판 빼놓고는 네. 사운드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네. 준우쌤 이거 연주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요 일반 네. 노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실상부 많은 연주자들이 사랑한 네. 그 기본적인 테일러의 소리가 나고 네. 테일러의 제일 유명한 모델이죠. 그럼요. 사실. 그리고 이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쏟아지는 느낌,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확 열려서 확 쏟아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네, 맞아요. 테일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조인 그런 샤랄라한 소리. 네. 그거에 그냥 딱 정석. 네, 네. 맞아. 그런 느낌. 누가 테일러가 성냥 작다고 그랬나요?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테일러, 그러니까 V클래스 나오기 전에 테일러는 저도 인정. 이 모델은 그냥 성냥이 이렇게 확 쏟아져 나와요, 그냥. 맞아, 맞아.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진짜 스트럼에 완전 특화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맞아요. 소리 성냥도 네. 되게 크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연주해 보셨을 때 이게 네. 사실 이제 베벨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위에서 봤을 때 막 이렇게 확 깎여져 있는 베벨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보고 저는 베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팔을 얹었는데 베벨이면 약간 팔이 이렇게 쑥 하고 그쵸? 빠져야 되는데 네. 안 빠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야? 이러고 봤는데 이게 깎여 있진 않은데 깎여 있긴 해요. 아, 약간 깎여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인딩이 각이 서 있는데 네. 여기만 약간 뭉뚱하게. 아하, 맞아. 그래도 좀 연주 편의성에 네. 그래도 좀 배려를 좀 된다. 배려를 했다. 네.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좀 차이 있죠.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물론 뭐 완전 정석 베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요거 공정 하나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만들 때에는 시간도 더 오래 걸려 뭐 여러 가지로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신경을 썼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또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컴포트한 연주감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네. 장치인 것 네. 같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 이 블랙하트 사사프러스가 사실은 생소한 나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사운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물론 사운드 샘플 들어보셨지만 어떠셨어요? 요 모델에 비해서 저는 처음에 요거 이제 나무 컬러만 보고 약간 네. 그 머트로드인 아하,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약간 성향이 좀 흡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요 일반 파리사 모델에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약간 쏟아지면서 터져나오는 네. 그런 소리에서 약간 정제된 느낌 좀 더 묵직하고 그리고 좀 더 묵직한 네, 좀 더 묵직하고 네. 좀 더 이렇게 바디감이 더 있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좀 저음부터 고음까지 그냥 우르르 하고 확 쏟아지는 느낌이면 얘는 좀 더 중음대가 좀 더 이렇게 맞아, 좀 맞아. 되어져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 좀 똘망똘망하고 좀 몽글몽글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저는 이게 이제 약간 코아 느낌도 살짝 있고 메이플의 느낌도 살짝 있고 약간 좀 그런 나무라고 이제 소비자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있어요. 이제 보통은 생소한 나무를 이런 뭐 고가 기타에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만들었는데 가격이 600인데 600이고 한 500 초반, 500 중후반 뭐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생소한 나무는 어쨌든 일반 소비자분들은 조금 꺼려할 수 있는데 역시나 그냥 쓴 건 아니야. 음향목으로서도 확실히 매력 있어요. 맞아요, 매력 있고 맞아요. 충분히 이 가격대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연주해보고 야 얘는 그냥 진짜 확 쏟아지는 시원시원한 테일러의 소리를 찾는 분들은 그냥 이거 가면 되고 그냥 거기서 좀 더 스페셜하고 약간 좀 더 묵직하면서도 좀 이렇게 중음대가 좀 이렇게 좀 댐핑감 있게 빠지는 소리. 댐핑은 또 얘가 또 얘가 훨씬 더 약간 그런 소리 찾으시는 분들은 뭐 사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비주얼적인 또 저희 만족감이 굉장히 또 커요. 특색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타 또 쓰시다가 또 쉽게 또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이제 좀 다른 기타 좀 경험해 볼까 하고 이제 여행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여행의 거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기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샵까지 차려가지고 기타 여행의 종착지는 지금 이제 샵입니다. 기타 브랜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보통은 이제 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팔게 되는 요인이 뭔가 내 기타가 좀 스페셜하면 좀 덜 팔게 돼. 이게 국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고 뭐 리미티드이거나 야 이게 진짜 이거 한정판으로 그때 나왔던 건데 대박이야 이거 팔면 절대 다시는 못 구해. 약간 이런 기타들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특수목재 그리고 약간 좀 한정판 리미티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팔고서도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눈에 아른거리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확실히 비주얼 그리고 소리적으로도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타를 찾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좀 품어보실 만한 기타다. 기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또 테일러의 약간 모던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타 정말 매력 있는 또 선택지 중에 또 하나가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강추.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모델 오늘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어겔이 이제 테일러의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이고 국내에서 거의 뭐 본사 빼놓고는 거의 뭐 제일 많은 테일러 기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일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오시면 또 충분히 또 상담해드리고 또 시연도 많이 다양하게 가능하시니까 네. 또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타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